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희 대표님은 오늘 보니까 저희가 항상 원래 금요일에만 나오시는 분인데, 목요일이요. 아, 목요일에만 나오시는 분인데, 벌써 주 후반엔 되는 네.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월요일인데, 그죠? 아, 그런 댓글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OX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사업 투자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사실 항상 삼성전자는 약간 좀 남존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회사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이번에 로봇 메타버스 AI 이야기하니까 삼성전자 빼고 관련주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사업이 이 회사의 앞으로의 명암을 또 바뀌게 하겠죠. 두분 어떻게 들고 갈지 매도할지 OX로 의견 주시죠. 유창희 대표님. 삼성전자 엑소 주신 분 처음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런데 정말 아, 오랜만이에요. 그런가요? 네네. 저는 뭐할 얘기는 하니까. 네, 그럼 할 이야기 해주세요. 왜 물론 이제 뭐 엑소입니까? 로봇 사업 자체가 앞으로 먹을 거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삼성전자 사업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쁘진 않은데 그 탓에서 어딘가 딱히 주력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로봇 얘기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단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급등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이슈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사업 투자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것에 네.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주신 거고 반대로 박정식 대표님은 오 의견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7만 원 선에서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가격적인 면일까요? 아니면 또 어떤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삼성전자는 못 가는 이유가 딱 하나죠. 시장이죠. 외국인. 아, 시장.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커져야 삼성전자도 상승력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가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못 움직이죠.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9% 정도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못 움직이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외인이든 기관이든 강력하게 수급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시장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1분기 영업이익이 12조 6천억 기대치에 충족을 시킨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올해 매출 성장률을 14%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한25%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증권사에서 아직도 전망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로봇, 메타버스, 이 차세대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진출을 해서 뭐 지금 당장 이쪽 사업이 강력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진 않겠죠. 근데 앞으로 3년 후에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차트상 보시면 월봉상 계속적으로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시장 상승력으로 인해서 좀 이격률이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더라도 5만 4천 원이 제한적이고, 조정을 조금 덜 받게 된다면 6만 2천 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 봐야 내려갈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 점으로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 대략 10개월 정도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폭을 잡고 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매수해서 손실보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근양님께서는요, 삼성전자가 못 가면 시장도 못 간다. 근데 시장도 못 가면 또 삼성전자도 못 가고 정말 그렇죠. 둘은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그분 꼽아주셨고요. 스타 경로당님은 삼전이 못 가면 나도 집에 못 가라고. 네. 그런가요? 네, 집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게. 일단 두 분의 의견, 관점 차이입니다. OX로 나뉘어졌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OX 만나볼게요.
K농기계, 농기계도 이제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이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선박도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농기계도 정말 이게 발전을 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대동이 대표적이고 오늘은 또 곡물가 상승 그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였는데 요 가격에서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의견 여쭤볼게요. 두 분의 선택은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유창희 대표님, 네. 대동 요 가격에도 괜찮습니까? 홀딩입니까? 뭐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저는 계속 홀딩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뿐이지 실적 대비 상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제가 까먹었 미국의 농기구 업체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캐터필 그 아니요. 하여튼 네? 그 업체가 상당히 그 새로운 그 뭐라고 할까 테슬라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농기계 업체들이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농사를 크게 짓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형 그 소규모 농사를 짓는 쪽도 이런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혹은 외국인들 노동력을 많이 쓰는 이유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기계 자체를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물론 지금 당장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 관련해서 준비를 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도 실적도 나쁘지 않고 수출도 좋은 상황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주가 자체는 저는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동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OX도 만나보도록 하죠.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늘장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죠. 두 분이라면은 과감하게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자 X 의견 주셨는데요.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버티면 나아질 거다 그런 희망보다는 지금 자르고 가는 게 더 적당하다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유상증자 물량이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물량의 49.45% 정도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800원대 가격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다시 또 1,000억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가뜩이나 2019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평가 상황이 되겠죠. 이번에 유상증자 또한 이 지속적인 적자 구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 적자 구조는 쉽게 탈바꿈이 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 유상증자 가액인 1,275원 정도 부근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런 종목은 일단 끊어놓고 추후에 관망을 하셨다가 다시 재접근을 하면서 복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러시아 쪽의 이제 수출 금지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제 호재성 재료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에 이제 대한 어떤 호재성 재료가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이미 적자 구조로 심각하게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슈적인 측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매도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X 의견 두 분 모두 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 다소 좀 부진한 시장 안에서 기회로 잡아볼 만한 지금 종가에 매수해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마감을 산다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결국 실적이 정답이다. 그리고 국제 곡물가 폭등. 둘 다 매력적인데 실적 맞아요. 실적이 좋아. 근데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실적도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무시가 되더라도 네. 하락하진 않죠. 덜 하락하고 덜 맞아요. 하락하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이른 감이 있지만 이제 3월 달 증시도 이제 오늘 빼고 나면 이제 8거래일밖에 안 남아요. 벌써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슬슬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LS세미콘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열어볼게요. 마감에 산다.
LX세미콘과 이마트. 저희 안 그래도 LX세미콘 오늘 상황실에서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거든요. 지금 괜찮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1분기 매출이 한 5,500억 정도 생각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98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호실적이에요. 원래는 좀 1분기에 약간 비수기, IT 업체들이 약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예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디스플레이 구동식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제품이 좀 공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의 어떤 그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도 실적을 좀 더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LX세미콘이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뭐 이렇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기대감이 있는 게 전장부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전장부품 쪽으로 해서의 어떤 사업 체계 변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4% 정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좀 직전 고점대가 16만 원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감에 산다 LX세미콘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정 셰프님의 종목 들어볼게요. 예, 네, 저는 뭐 이마트입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이마트 하면은 혹시 리오프닝 관련주 아니야? 이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수혜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제 곡물가 폭등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올해 2월 일단 수입 밀 톤당 가격이 369달러로 1년 전 대비 37%나 올랐고 2년 전보다는 46.6%나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수수 또한 그런 비슷하게 40%, 63% 이렇게 상승력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식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실히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이 증가하고 있고 또 2021년 대비 2022년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이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똑같이 한 10만 원 정도 장을 보았는데 이 카트에 담기는 양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걸 구매해도 역시 내가 장 보는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매출 상승력은 필연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호텔 리조트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리오프닝 이슈적인 수혜도 충분히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3월 초부터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이마트 대형 유통주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양봉을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 14만 1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13만 7000원 짧게 제시해 드리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5만 5000원까지 바라보되 혹여라도 이제 지속적인 실적 상승과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력이 계속 붙으면서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는 매수가 14만 1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 주가 15만 5000원 손절가 13만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창희 대표님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은 테마였어요. 뭐 정책 테마도 있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정말 과열 양상을 보인다 싶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이라도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조심해야 될까요? 테마주는 항상 조심하셔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약간 곡물 가격,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으면서 관련된 섹터가 좀 오르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섹터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1위, 1, 2위 하면서 잘못, 만약에 지금 뒤늦게 접근하셨다가는 상당히 좀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도서관에서 그냥
껌 붙이듯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거든요. 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종목 갖고 가만히 시간 갈 싸움 가지면 충분히 저는 3월 말, 4월 중순까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걸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엉덩이가 좀 저는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진득하니 엉덩이 붙여서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구간에서 조금 밀리면서 1% 하락 보여주면서 코스피 2685선까지 다시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은 0.54% 하락하며 917.97포인트로 양시장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오늘 0.74% 오르면서 1216원 50점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